91통 큰 통도 54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에스겔 29장 17절에서 21절, 30장 1절에서 19절,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이사야 13장에서 14장 23절, 21장, 33장에서 35장, 다니엘 5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전은 법궤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환상은 회복의 희망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구적으로 교제를 나눌 것임을 여호와 산마로 계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여호와 산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하나님은 실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 그대로 BC 568년 느부갓네살은 애굽에서 일어난 혼란기를 틈타 애굽을 침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석방시켜서 항상 바벨론 왕 앞에서 먹게 하고 날마다 쓸 것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100년 후에 다가올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 그대로 BC 539년 바벨론은 메대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75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고레스가 칙령 내릴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4:21. 이것이 포로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돔을 포함한 열국의 최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적인 나라의 가장 높으신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4:33. 이사야 34장은 이방 나라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를 묘사합니다. 35장은 마치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BC 539년 벨사살 왕의 잔치에 한손이 나타나 벽에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기록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은 그 글의 의미가 하나님이 벨사살의 시대를 세웠고 그의 능력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 나누어 준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단 5장 그날 저녁에 메대 사람 고레스가 벨사살을 사살하고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메대바사 제국의 시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귀환시킬 계획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도록 삶을 내어드리고 신이고 해보시. 여기까지 91통 큰 통도 54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